올해 상반기 상장사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직장인이 지난해보다 13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직원은 8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체 보수 총액은 1조 2천억 원대로 전년보다 5%가량 증가했습니다. 이 가운데 임직원의 보수 총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였으며 SK와 LG, 삼성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개인별로는 IT 업종과 창업투자회사에서 급여 외에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고액 보수 대상자가 다수 나왔습니다.